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 없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김동연 대 김은혜 이런 대결이 됐네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예, 후보님 어제 일단 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1차 경선에서 과반 투표로 결선 없이 바로 본선행이 확정됐는데, 네네. 의외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 결과에 뭐 정말 많은 도민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경기지사에 꼭 승리하라는 열망과 이 명령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 경쟁했던 그 훌륭하신 세 분 후보님들과 한 팀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예. 상대 후보 김은혜 후보인데요. 유승민 네. 후보가 경선 후보가 떨어져 김은혜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 네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좀 유승민 후보가 올라오셨더라면 같은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민의 또 삶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아주 생산적인 토론과 경쟁이 벌어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승민 그 후보께서 자기는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 후보와 이게 했을 때에 이 경기 도민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이 정치 대결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선거가 정쟁화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경기도지사 선거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생 해결 뭐 이런 것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자칫 지금 이 정치와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어떤 후보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특히 네.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네. 폭등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간 책임자 중 문재인 정부의 네. 책임자 중 한 분이다. 네.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공직자가 그 한 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 제가 했던 일 전체를 놓고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를 있을 적에 역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을 했고 성장률로 3%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뭐 제가 얘기했던 공급 확대라든지 또 일부 세금 정책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더라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1년 6개월 동안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도민의 주거 문제라든지 부동산 안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가장 전문가로서 잘할 수 있다. 반드시 부동산과 이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은 이제 정책 선거, 민생 중심에 대해 중점을 둔 선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이게 언론에서 보는 거는 특히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지금 뭐 이번 선거가 그 대선의 2라운드라든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예, 지금 뭐 불과 3개월 만에 열리는 그 선거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그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이 불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의 그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용산 이전이라든지 또 이 찬스 내각 인사라든지 또 무조건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선거가 된다. 또 결국은 뭐 이런 기득권 그 대변 세력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 간의 싸움으로 저는 규정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인수위에 지금 인수위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에서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이랄지 경제 정책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모호하긴 네. 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지금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험난한 긴축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 예. 모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감내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 민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 또 촘촘히 그 돼야 되겠지만 경기 진작보다는 이 물가 안정에 좀 무게를 두고 경제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수위가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요.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 또 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용산, 뭐 또 관저 쇼핑, 뭐 찬스 내각으로 지금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어서 이 답답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이 참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선거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두 후보 네,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인도 네.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명확하게 뭐가 안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우선 뭐 그 인수위에서 국정 운영 전체 방향에 대해서 아직 제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래전에 인수위 근무하면서 그 기획조정 일을 맡았었는데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은 도대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국정 과제는 어떤 걸 하겠다는 걸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과 그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지요. 예. 부동산 문제도 지난번 선거에서는 뭐 좋은 얘기들 막 쏟아놨습니다만 막상 인수위에서는 그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5년 동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그림 보여주고 어떤 뭐 세금 문제 하나라든지 공급 확대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으로서 부동산을 공급은 이렇게 하겠다, 규제는 이렇게 하겠다, 세금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또 거시경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빨리 좀 내놔서 국민들 좀 안심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이 공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그렇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데 사실 어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가 맡았더라도 지금의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재정 정책을 써야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측이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 이제 물가 때문에 해야 된다는 측이 있고 물가 안정과 네. 또 경기 대책 또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또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모순되는 정책들이라서 지금 저 우리 예. 사회자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거시 경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의 제거와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예. 정책 간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 간의 조화를 정말 뭐 이술적 경제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 양다리 정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잡기 어렵고요. 예. 한쪽에서는 돈 풀고 한쪽에서는 이 돈 줄 죄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예. 재정과 통화 정책의 이 공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빨리 이와 같은 민생과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빨리 확정을 줘야 되겠고요. 예. 이와 같은 추경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 마련 또 국채 최소화를 통한 이 돈 푸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조율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내놔야 되는데 한 달 반 동안에 전혀 뭐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 이 경제를 오랫동안 봐오고 또 총괄했던 저로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 것을
뭐 어떻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양다리 정책은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어떤 로드맵과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추경, 네, 그렇습니다. 추경 규모도 이제 확정해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예, 예. 빨리 정해서 국민들에게 방향과 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경기도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뭐 경기도에서는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도민 삶에서 최소한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통 문제입니다. 예. 하루에 한 시간씩 서울에 출퇴근하는 도민 여러분들께는 하루에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GTX 건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광역 철도와 이 도시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재건축 리모델링 하겠고 맞춤형 주택 공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삶 신속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신용 회복 지원하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분들 그 삶의 질 향상시키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장 역점을 주면서 민생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또 그늘도 있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네네. 하세요? 그 정책 중에서 계승할 것 또는 또 뭐 어떤 것들은 발전시켜야 될 것들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이재명 전 지사께서 뭐 도전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들 승계하고 발전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큰 방향으로 보면은 이전 지사께서는 이제 공정과 평화, 복지 이 추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승계 보완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혁신의 가치를 추가해서 첫 번째로는 이 공공개혁, 두 번째로는 이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 만들고 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도 주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언급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병석 네네.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냈고 그걸 이제 여야가 전격 수용했다가 아 번복하면서 국민의힘이 번복하면서 이거 재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개혁과 검찰 정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예. 이번에 이와 같은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뭐 윤심이 실렸다. 또 법무장관 후보자가 뭐 우려를 표시하는 전화를 뭐 당대표에게 했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당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번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당내 민주주의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이 국정 운영과 이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는 뭐 경제부총리를 하셨으니까 낯익은 모습일 텐데. 네. 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몇몇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부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이게 뭐 찬스 내각에다가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뭐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그 무난하게 거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그 당사자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고요. 이번 기회에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이런 거 좀 없애야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결국 기득권 세력들의 그 능력주의 전관 예우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이번에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인사청문회 그리고 내각 임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동연 후보께서는 전관 관련해서 뭐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왔었었죠. 뭐 제가 장관 한번 그만뒀고 부총리를 그만뒀습니다만 예. 뭐 아주 뭐 무수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민간 대기업들 또 일부 대형 로펌들 또 대학 총장들 뭐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전부 다 거절했고요. 심지어는 아무 부담 없다는 그 대형 기업들이나 금융사의 뭐 사회 이사 이런 것도 제가 하나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는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체 전관 예우나 또는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도덕적으로 보면 또는 네. 뭐 어떤 전문적으로 전문성으로 보면 어떤 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그 뭐 특정인들도 있겠지만 네. 뭐 우리 국무총리 지명자나 또 다른 내가 그 지명자들이 계시는 첫째로는 이제 그 전관 예우지요. 전관 예우다. 고위공직을 그만, 네, 고위공직을 그만두고 그 정말 기하 그 투자적인 그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이 뭐라고 할까요? 비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까 셀프 찬스들이죠. 예.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적에 또 내로남불로 또 하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예. 또 일부 후보들은 이 능력 면에서 과연 그 해당되는 부처의 막중한 업무를 그 맡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연고 인사나 또 오랜 지면 또 이런 친분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또 갖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초기 내각은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동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장관이 누구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예. 새 정부를 위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